6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전에 지난 2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와 1월 소매 판매가 호재로 작용했고, 미국의 1월 집값 상승세와 ISM 서비스업 지수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89%,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96%, 1.3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한 데 이어 유로존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1.4%,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2.1%, 2.3% 올랐습니다. 미국의 1월 전국 평균 집값이 전월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9.7%나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또한 56.0으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47.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비치인 47.3보다는 높았지만 지난 1월의 48.6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가 사흘째 상승 랠리 이어가더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 증시 또한 1%에서 2%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런 글로벌 증시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국내 증시 전망과 또 전략에 집중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모두 다 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퀘스터 발동에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흘째 연속으로 올랐는데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럽 증시 또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서 한 가지 저는 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 참 돈이 무섭구나 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위기감 자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시퀘스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버냉키가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쉽게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돈 자체를 은행에만 맡기지 말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지금 미국 증시에 훈풍을 불러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의 2% 내외까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다우 증시는 장중에 최고치도 돌파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S&P 500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추세대 자체를 지금은 지지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결과치를 나타냈고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단을 다시 한번 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쉽게 뭐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왜 이런 상승이 나타날까? 경제지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는 시작하자마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로존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들 수가 있겠는데,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호조로 보였죠. 그러면서 지금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0.3%를 증가할 것이다, 그런 예상치를 발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가 어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서비스업 지수였는데요. ISM 2월달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예상치는 55를 뭐 어느 정도 전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56으로 넣으면서 지금은 경기 확장 국면, 경기 회복 국면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입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한 개 더 있는데 바로 중국 증시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의 하락은 조금 헤이크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곧장 지금은 내수를 어느 정도 올리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중국 증시도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경제 성장률을 7.5%의 목표치를 맞추고 내수를 확대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7.5%면 생각보다는 낮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에 정책적인 변화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수를 확대시키면서 경제성장률 7.5%를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유념을 하시고요. 내수가 확대되면서 이때까지 수출 기조였던 분위기 자체는 중국에서도 서로 맞물리면서 자가순환을 할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중국 증시가 2%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에는 모멘텀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은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증시는 올라가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괜히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식형 펀드의 유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식형 펀드 순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자문형 랩 이 부분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출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표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증시에도 투자적인 매력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외국인이 받아주는 모습은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모멘텀 부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관련주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바로 경기 부양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만큼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도 좋지 않겠다라는 우려감이 표출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 관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흐름, 그리고 최고치를 경신할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IT 전기전자가 활약을 해주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IT 전기전자는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 부양 관련주가 좀 더 올라줘야 되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바닥권을 기고 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평균치를 맞춰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데 그 모습 자체가 조금 부진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지금 외국인은 거의 뭐 전기전자의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기전자가 가고 있구나,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을 편입을 하려면 바로 뭐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는 괜찮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으로 관심을 둬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이 가운데 한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전기전자 종목 중에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가격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겠는데요. 반도체 가격을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1개월 전과 3개월 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빨간색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 죽어있다가 지금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하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 이 부분을 포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세 자체도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부과를 좀 더 줄 수가 있겠고, 지금 같은 상황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금은 모바일용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AP 고사양화가 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메모리 칩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폰은 대부분 다 2기가 메모리를 좀 달고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업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순간이고, 지금 공급 부족이 일어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6월 중에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급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주가적인 추이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같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있던 3만 원대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좋았을 때가 3만 원대였구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큰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최고치가 37,400원이었는데요. 이때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바로 SK에 대해서 뭐 합병을 한다, 인수를 한다, 그런 소리가 많이 돌았죠.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조금 작용했던 그런 분위기가 이 주가에서도 3만원까지 올라가는 계기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는 SK에 벌써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다시 화랑을 맞이한다면 3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매수가와 이제 손절가를 좀 정해드리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셔도 괜찮은 자리, 그래서 매수가는 27,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25,0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대신 일단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만원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단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안 좋은 종목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같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라 당부하시면서 SK하이닉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관심 업종,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는 두 종목인데요. 어제 바로 추천해 주셨던 마크로젠, 그리고 3월 4일에 추천해 주셨던 한국카본, 두 종목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매수가 네,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크로젠도 그 최근에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께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음봉이 잠깐 나왔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그 테스트, 매물 테스트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주가가 얼마나 빨리 반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고점을 찍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뭐 어제 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상황과 별개로 어쨌든 매수가 빨리 들어오면서 주가의 반등이 빠르게 좀 나오면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 분봉상의 진행을 보시면은 오전에 치고 나온 게 아니라 오후 들어서 장 마감쯤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더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의 그 흐름을 좀 예상을 하시고 예, 목표가를 좀
그 목표가대로 그대로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상당히 주도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도 그 바로 막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옆으로 기어가면서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후장 들어서 쭉 반등세를 타면서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 가격대 근처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 출발을 한다든지 분위기를 좋게 가져간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 개선이라든지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치까지 그대로 보유하시거나 전고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대응 보시면서 예, 추가 목표치를 가져가셔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크로젠과 한국카본 모두 어제 그리고 엊그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추천해 주시자마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내고 계실 텐데 축하드리고요. 어제 마크로젠 말씀해 주시면서 관심 업종으로 줄기세포주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의 관심 업종도 이쪽이라고요? 예, 줄기세포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최근 들어서 매수가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관련 업종들 쪽에서 종목들을 보셔도 뭐 대표적으로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도 있겠고요. 또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 중에서는 제일 덩치가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덩치가 큰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일단 배경을 보면은 우선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죠. 사실 과거에 20만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좀 너무 거품이 있지 않는가 해서 하락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절반 이상 하락을 한 상태에서 바닥 탈출을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시장이 뒷받침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급이 더 따라주질 않는다든지 해서 바닥을 탈출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가시적으로 그 카티스템이라든지 이런 그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그 임상 실험이 자꾸 나오면서 실제로 실적이 증가를 하고 또 실적 기대에 대한 어떤 그 반영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흐름이 좀 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가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전고점에 지금 바짝 붙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을 때 조정을 받기가 제일 쉽거든요. 조정을 받고 나면은 그 조정을 받을 때 제일 적극적으로 좀 편입을 해야 될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줄기세포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한 종목군 줄기세포 관련주다 말씀해 주시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차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제는 마크로젠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메디포스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역시 뭐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바닥 탈출에 대한 메리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낙폭 과대거든요. 근데 낙폭 과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닥 탈출이 안 나오면은 이게 언제 바닥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좀 적극적인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시장이 조정을 나올 때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낮게 잡겠습니다. 92,500원에서 94,000원 정도로 지금 현재가가 96,100원이기 때문에 좀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시자라는 의미고요. 목표가는 11만원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 기준가는 86,000원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해보자 조정 가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2,500원에서 94,000원대 적정한 진입 가격이겠다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신창원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패션 하는 앵커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제 코스피 결국 장중에는 2030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2025 아래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요즘 뭐 연예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갱신하는데 여러분 계좌는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 저때 이제 1925포인트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릴 것이다 했는데 이제 역시나가 혹시나가 역시나 되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피봇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피봇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피봇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그 일봉 피봇을 보게 되면, 일봉 피봇을 보게 되면 오늘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저항대가 26포인트 저항이 있습니다. 26포인트 저항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그 종가가 이제 21포인트 이렇게 모양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에서 26포인트 이제 박스권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제가 볼 때 한 15포인트 정도 상승해가지고 조금 주춤하면서 25, 26 여기 또 어제 같은 그런 모양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피봇을 딱 볼 것 같으면요. 피봇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예, 주피봇 볼 것 같으면 답이 나오죠. 최고 이제 장중에 이번 주에 이제 204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2040에 반면에 또 반면에 2015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지수입니다. 어제 이제 2015 이탈하는 그런 지수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시작이 이제 횡보해서 떨어지길래 2025 이하에서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 장 자체가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뭐 글로벌 지수가 신고가 내도록 박스권이 나오는데 왜 박스권이 나오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제때 가장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이제 거의 한 두 주째 이제 박스권입니다. 두 주째 이제 박스권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가 있으면 거의 딱 두 주 정도 박스권인데 왜 박스권이냐? 왜 주가가 치지를 못하느냐? 위쪽으로 상승 돌파를 못하느냐? 이제 그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이 이제 기관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선물 매도 치면 계속 여러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기관의 선물 그리고 이제 기관이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해서 이제 현금을 빼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방금 그 앞부분 전문가님들이 이야기했지만 미국 글로벌들이 이제 화폐 찍어가지고 주가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화폐를 추가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이제 그 화폐를 갖고 이제 증권 시장에 투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빼내고 있습니다. 왜 빼내고 있는지는 저도 그건 모르겠지만. 선물 자체가 이제 지금 그 딱 8일 정도 남은데 8일 쪽에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고 기관들이 계속 매도 외국인 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개인들을 이제 거의 올가미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계속 이제 두 주 동안 이야기하는 게 이제 기관의 선물 매도 부분을 계속 보락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가에 계속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선물 평균 가격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선물 평균 가격이 과거에는 262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65를 넘어서 거의 제가 볼 때 한 266 정도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자꾸 이제 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위쪽을 자꾸 사고 있고 이쪽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주식 사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지금 주가가 떠도 이제 몇몇 종목 빼놓고 다 물먹은 상태고 평균 가격 자체가 지금 수익이 1.5 같으면 미미하게 한 2, 3%밖에 수익이 안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구장 다 뒤져보세요. 2, 3% 수익 낳는 종목 2, 3%밖에 수익 안 나는 그런 종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올라가려니까 이제 계속 개인들은 삽니다. 개인들은 사니까 그 개인들 사는 자리에다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죠. 왜 매도를 치고 있냐면 이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기관들이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땠는지 이제 기둥을 빼버릴 수 있는 거죠. 빼버리면 무너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저 친구는 왜 자꾸 신중해라 하느냐. 근데 신중해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주가가 꼭지에서 항상 이제 자백스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추가적으로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이제 항상 꼭지로 항상 생각하는 부분은 갠들차가 윗골이 달리면서 하루에 일교차가 클 때 살 사람 다 사고 전형적으로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이제 있고 거래대금이 있고 상승했으면은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횡보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강력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밑부분이 기둥이 거래가 없다는 것은 기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거든요. 기둥이 약하면 어떻게든가 위쪽이 무거워지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이제 넓어지고 이 부분이 좁아지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뭐냐면 갠들차들을 이 포섭형으로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교수형이거든요. 교수형이 이제 거기다 아래 꼬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형 자체가 이제 이 갠들차들 하나하나 읽어가 그런데 단 전체로 보면 이제 교수형이 나옵니다. 교수형 나오면 이 자체가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왜? 지지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위에는 무거우니까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이제 선물을 푸쉬를 합니다. 푸쉬를 하는 그런 기관과의 선물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해 종합 증시를 잠시 제가 이제 항시 보여드릴게요. 상해 증시 보면 상해 증시가 빠질 때 여러분 보시면 상승폭이 38%가 상승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이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렸는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딱 8일 만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면 주가가 크게 안 빠지더라도 이 상승에 전체 먹은 것만큼 손가락을 넣어가 토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뭐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S&P 나스닥 지금은 이제 어떤 호재 때문에 오는데 이 앞구름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넓거든요. 넓다는 것은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도이치 증시는 사실 변곡점에서 어거지로 지금 올리는 모양이고 영국 증시도 이제 저항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저항 자체가 이제 갠들차트가 크면서 이제 갠들차트가 도지형 모양으로 이래 올라가는 거는 지속력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이 큰 모양의 이제 갠들차트 보이는 거는 팔 사람 다 사고 살 사람 다 사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은 유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왜 지긋지긋하냐면 그 사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전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오릅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도 지금 주가가 이제 신고가 내는 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근접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장고장 갖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고통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이 신고가 나면 뭡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건 다 깡통차고 최근 이제 거래 상승 1등 종목들만 상승하는 그런 모양인데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어제 그 PD 수첩입니까? 거기서도 나왔죠. 코스닥 이제 뭐 자원주 다 삭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총 맞을까봐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우리는 이미 떠도 우리하고 상관없거든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닥에서 떴지만 삼성전자 주가였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 저는 항시 지금에서 고점에 조금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저점 고점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2030포인트인데 거기서 저는 뭐 여러분 항시 현금 30%의 비중을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현금화에 주력하자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님 신창환입니다.
신중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때다. 오늘 또 강조해 주시면서 현금화에 주력하자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인데요.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성창기업 지주입니다. 오늘은 그 부모님들과 주위 어르신들께 효도하시라고 한 종목 추천하겠습니다. 종이 및 목재 관련 회사입니다. 2008년 12월 회사 분야를 통해 지주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자회사로는 성창기업 주식회사와 성창보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성창기업은 합판 사업과 말판 사업을 영위 중이며 성창보드는 폐 목재를 재생하여 보드를 만드는 제조업을 영위 중입니다. 두 자회사 모두 국내 시장 내에서 2, 3위권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산주의자 가치주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현재 거래량이 적으니 매수하실 분들은 약 200주, 300주 단위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기간은 약 3주입니다.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8,500원에서 오늘 약간 높은 25,500원 사이 두 번 정도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22,000원, 2차 25,000원에서 약 1차 10% 수익, 2차 30% 수익까지 예상이 됩니다. 손절가는 1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떤 종목을 추천하여 부모님이나 주위 집안 친척, 학교 스승님들에게 효도하실 분들은 한 종목 사서 한 달 정도 보유하라고 했는데 현재 상승 중입니다. 오늘도 효도하시라고 이 종목 추천하니 그 손절가 18,000원만 깨지 않으면 약 500만원 정도 사서 한 달 정도 들고 하시면 약 10% 이상 수익이 예상됩니다. 약 50% 정도 수익이 나거든 꼭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주위 친척분들에게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분들 약 200만 명 이상이 아무 소득이 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종목 정도는 효도하시라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성창기업지주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 지난 2월 6일 추천해주셨던 현대그린푸드 AS 받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1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수익 중인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표가를 18,300원을 드렸는데 어제 장중 한 9%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요. 절반은 관망하시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 무조건 절반 매도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그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승하면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하락할 때는 바로 매도했을 때도 계좌는 일단 수익입니다. 우리는 계좌가 항상 수익권으로 가야 됩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한 회사로 식자재 유통, 급식, 도소매 유통 등 7개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주 사업은 식자재 유통, 도소매 유통을 하며 관련 업체 등 3위를 기록 중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외국인 현대 한 달 정도 계속 순매수 증가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3월 6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1월 D램 매출은 22억 2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2%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비로는 21% 급등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투자 의견 바위로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3만 3천 원입니다.
우리 투자증권인데요. 파라다이스를 꼽았습니다. 2013년 총 드랍액은 중국인 VIP 방문객의 성장을 입어서 2012년보다 12% 증가한 3조 5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LIG 투자증권인데요.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IBK 투자증권과 같은데요. PC 수요 부진에도 D램 수급 개선 뚜렷하며 D램 업체들은 가격 방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D램 가격은 급락 없이 안정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 유지합니다. 다음은 KTB 투자증권인데요. 종목은 CJENM입니다. 티켓 단가 인상 그리고 관객 수 증가 등 영화 부문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HMC 투자증권 현대홈쇼핑을 꼽았는데요. 1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지만 2분기부터는 영업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6천원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 들어보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설명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e-비즈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우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한 오늘 국내 증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2월 ISM 비제 제조업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미국 1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7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유로존 2월 복합 PMI 확정치와 독일 2월 복합 PMI 확정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장중 미국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과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은행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다우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월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소 시장에서 약 2조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약 4,400억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거래소 시장 매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실제 코스닥이 거래소 시장 대비 시총 규모가 10%에 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외국인의 국내 시장 접근 전략도 개별주의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의 탑 라인 상승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속적인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 출회 등 확실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확인하려는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IT, 자동차를 제외한 업종 상승에 탄력이 둔화될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기관 대규모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면서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국면 지수 예상되고 있고요. 순환 상승 장세가 IT 밸류체인과 제약, 바이오에서 모바일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등 기존 주도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유동성 장세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반도체 전체 매출액은 전년비 6% 증가한 228억 2천만 달러 그리고 메모리는 전년비 20% 증가한 48억 5천만 달러 그리고 D램은 전년비 21% 증가한 22억 2천만 달러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계절적 효과로 인해서 전월비 수치는 감소했지만 흔히 반도체 사이클로 대표되는 전년 동기 대비 수치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D램의 경우에는 그 상승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램의 전년 동기비 증가율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무려 2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D램 다운턴이 2년간 쉬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들어면서 D램 매출의 전년 동기 값이 플러스 3%를 기록하면서 기나긴 마이너스 인업에서 벗어났고요. 12월 플러스 12% 이어서 올해 1월에는 플러스 21%로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 조정과 애플의 오더 감소가 시장을 한때 긴장시켰고 PC 수요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았지만 D램 현물 가격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D램 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3월에도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D램 사이클은 한 번 방향을 틀면 웬만해서는 막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33,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장 출발을 24분여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다우지수가 급등을 했고 또 유럽증시 마찬가지로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인 오늘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반응해 줄까요? 현재 동시호가가 진행 중인데 예상주는 한 0.5% 정도로 202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엿새째 상승률이 지속할 수 있을까요? 현재 예상주수는 0.4% 오른 546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체크해 발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떠한 일정들 주로 살펴봐야 할까요? 네, 오늘 이제 금융사에서 재형저축과 또 재형펀드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재형저축 이제 상품은 재형펀드 증권사에서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제 뭐 대상과 나비펀드 등 재형저축과 이제 뭐 좀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뭐 관련 수혜주들은 뭐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 쪽과 이제 증권 쪽에 대한 이제 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로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최대 섬유 박람회인 2013년도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가 오늘부터 이제 8일까지 대구 이제 엑스포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안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뭐 세계 보안 엑스포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오늘부터 내일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2013년 세계 보안 엑스포에서는 보안 산업에 대한 발전과 시장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방향성을 이제 모색하면서 뭐 CCTV 시스템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등 영상 보안 시스템을 비롯해서 출입 통제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 대한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을 시행한다는 점 요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은행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미국에서는 2월 달에 있는 ADP 취업자 변동 지수, 그리고 미국장에서 또 1월 달 이제 공장 주문 경제 지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최대의 관심사는 다우 지수가 영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우리 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 예상 주가 지수를 봤을 때 203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46포인트에 지금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좀 계속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30포인트는 쉽사리 넘어가기는 힘든 구간이다라고 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되겠네요. 일단 시장에 200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 시연 계속 잡아드렸는데, 만일 안에 그 내일까지 2000포인트를 확인하는 모습이 계속 2000포인트 상회를 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2000포인트에 대한 테스팅을 무사히 끝마쳤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30포인트가 돌파될 시에는 2080포인트까지는 제가 지수의 밴드폭이 계속 열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만 지금 2030포인트를 지금 갭상승해서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뭐 해외발 호재로 인해서 뭐 갭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철강 섹터가 움직임이 미비하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2030포인트 이하로 하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이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03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철강 섹터들이 시장의 주도 업종을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4년 동안 근내 650포인트와 450포인트 부근 내에서 지금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돌파 시도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지 우리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더불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 IT 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특별한 수급 주체 없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그 매매 동향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꾸준한 순매수세의 여력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투신권들이 지속된 매도 속에 시장을 압박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투신권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여기는 철강과 화학 그리고 기계, 조선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대규모 펀드 환매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들은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위주의 경기 민감주를 가진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서서히 백기를 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선 좋습니다. 투신권에서 매도세가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혹은 화학 업종과 철강 업종들을 재매수를 해주는 타이밍이 언제이냐 결국에는 투신권 쪽에서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들이 매수 타이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수 반등 포인트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로 오늘 제가 그 서울경제TV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제 생TV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투신권들이 어떠한 매매 동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에 대한 포커스 그리고 어떤 업종들을 선별해서 매매를 해야 할지는 제가 오늘 장중 풀타임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장 마감 시간인 3시 반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도움 많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모전문위원회 장중 풀타임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2030포인트 넘어서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15포인트 정도 올라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 흐름 장 막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 넘지 못했던 박스권 상단 550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코스닥 흐름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대방개갑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